반갑습니다. 네, 동랑입니다. 자, 오늘 여기 술도에 나왔습니다. 술도 여기는 주차장이고 하루가 바로 왔습니다. 날씨가 지금 이렇습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뭐 태풍 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태풍 오고 있는 이 상황에도 낚시가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지금 술도에서 지금 술도 여기 방어진 술도입니다. 술도 울산에 방어진 술도입니다. 동구. 자, 제가 한번 저도 채비를 해가지고 삼치가 지금 많이 나온다 하니까 마리수 작은 씨알들이 많이 나온다 하니까 한번 채비를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채비 챙겨왔는데 채비 챙겨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노을하고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근데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술도 입구입니다. 이쪽이 내항이죠. 보이는 곳이 내항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내항이 보이시는 곳이 이쪽이 이쪽이가 내항입니다. 내항.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파도 장난입니다. 파도 보세요. 우와. 저쪽에는 파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일단 파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저는 오늘 낚시를 뭐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지금 저한테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날라옵니다. 그나마 자료가 저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료가 생겼어. 술도 방파제 내항이 왔습니다.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삼치도 잔씨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수.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뒤에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상황을.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범람해가지고 이쪽에 옆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노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면 이제 보시면 엄청 심한 근데도 그 위에 낚시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완전 끝에서 제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잘 안전한 곳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용할 장비는 80mm대 플랫대 갖고 왔죠. 플랫대에다가 합사 1.5호 농어리를 갖고 왔습니다. 쇼크리더 5호 카본 20파운드죠. 그 다음에 메탈 25g에서 28g 사이로 여러가지 색깔로 이렇게 4가지 색깔 준비해서 요걸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셉돌에 달아줘야 되는데 셉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셉돌에 여기 있다. 스냅돌에 연결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셉돌에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교체가 가능하고 고기가 물었을 때 이제 돌아주는 역할 하는 거죠. 자, 메탈 금색부터 구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파란색을 좀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원하는 색깔,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입혀 색깔로 하시면 충분히 낚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옆에도 삼치 한번 잡으셨습니다. 뒤에 삼치 잡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 다 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낚시 하시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해보겠습니다. 홀링을 좀 시킨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저기 삼치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홀링 좀 시키고 빠른링으로 해보겠습니다. 빠른링. 릴링 빠른 릴링으로 마니까 수면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 삼치가 라이즈를 하네요. 저 앞쪽에도.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이즈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고기가 꽉 붙어 있습니다.
컬링을 좀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수면에 안 떠있고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술도 낚시 오시면 주위에 양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 항상 뒤를 보고 라인 트러블 안 생기게 낚시 에티켓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천천히 릴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삼치가 바로 발 앞에서도 올라옵니다. 발 앞에서도 이 앞에서도 생미끼로 삼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잔씨 아래 삼치가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한 25, 30 되는 사이즈 생미끼 진낚시로 발 앞에서도 낚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살이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많이 달라드네요, 멀리서. 멀리서 히트가 많이 됩니다. 펄링 도중에 입질이 들어오네요. 살짝 물고 늘어진 입질. 완전히 팍 물진 않네요, 입질이 지금.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뭐,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펄링을 시켜주니까 물어주네요. 이게 많이 활성도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한수 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가 많이 자라서 그냥 강제 리핑식으로 땡겨주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동 챔지 부킹 빠지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동 챔지, 자동 릴링이 되죠. 사이즈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런 거 챙겨가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친구한테 고기 좀 갖다 달라고 챙겨놓겠습니다. 지금. 펄링을 시켜주니까 바로 받아 먹습니다. 따라오게 따라오네요. 활성도가 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항이다 보니까 파도도 없고 너울만 살짝 쳐주는 그런 느낌에 자 해보겠습니다. 슬로우 릴링에도 지금 받아 먹습니다. 제가 빨리 안 가봤는데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게 작은 사이즈의 메탈을 사용하시는 게 빠졌습니다. 물고 늘어지네요, 이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계속 물고, 라인 있고, 이거. 누구 거지? 메탈 한 개 주웠네. 메탈을 득템했습니다, 메탈. 메탈 득템. 이게 지금 고등어 누가 꼽아가지고 사용하신 것 같은데. 터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라인이 어디야, 이거? 터진 거 아닌가 이거? 묶어지? 일단 여기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저 옆에서 혹시 꼬이셨어요? 저 이까지 날라와 있노? 잠시만요. 예예 저분 건 같은데 이까지 일로 날리셨네. 정면으로 날리게. 아 꼬이는데 놓을게요. 감으세요. 항상 자기 앞에만 치셔야 됩니다. 저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쪽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자꾸 옆에 던지고 하면 꼬이기 때문에 라인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싸움으로 또 번질 수가 있겠죠. 항상 낚시꾼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심하셔서 사이즈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런 거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가기도 뭐하고 보여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쪽에. 그래가지고, 자, 대체해보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1패하는 거 보면, 저 삼치가 라이즈 많이 하네요, 저쪽에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삼치가. 엄청나게 뛰네요. 던지는 건지, 뛰는 건지, 엄청나네요. 엊그제 제가 이제 보팅을 한번 왔었는데, 잡지는 못하고, 보팅만 하고 갔습니다. 표류가 돼가지고. 펄링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활성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릴링으로 원래 삼치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가도 이게 지금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못 따라오고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도 한수 하셨습니다. 자 삼치 한수 거의 다 25 되는 사이즈 30 되는 사이즈 아주 작은 사이즈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 중간 멀리서는 지금 가끔 들어오고 가까이 거의 왔을 때 밑밥을 많이 치셔서 그런지 가까이 왔을 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갱이 컬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갱이 컬러. 검은색에 노란색 전갱이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안간 좀 바깥쪽으로 게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쪽보다는 안쪽에 장안 시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바깥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자, 이렇게 로드를 내리고 던지신 다음에 조금 펄링 해주면 됩니다. 펄링 하다가도 받아먹고 액션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잘 무는 패턴을 찾으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릴링 하다가 멈춰주고 릴링 하다가 멈춰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고기 잡는 대로 킵해 보겠습니다. 라인 다수 굵어서 고기에 비해서 라인 너무 굵네요. 라인도 너무 굵고 저킹을 한번 쳐주겠습니다.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굴네요. 제가 갖고 라인이 농어대가. 아, 옆에서 삼치 잡으십니다. 삼치 저 올라오지요. 삼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입장대로 엄청 잡으시네요. 입장대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세미기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지금 한 세 번 던지면 한 번 입질 오는 정도. 그 정도의 활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타입 피까지는 아니고 가면 갈수록 예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 시즌에 처음 나온다 할 때 왔을 때는 진짜 온 데서 다 올라왔었는데 고기가. 자, 가보겠습니다. 잡겠습니다. 그냥 시켜주고. 고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삼시대가 움직일 때 붙어있는 그때 잡으면 중간에는 밑가 맞춰서 수축으로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람 없는 쪽으로 나와있고. 아, 입질 들어오는데 엄청 약았네요. 붕어 있지 마치 막 그렇게 들어옵니다. 수심 좀 깊은 곳에 떠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무거운 걸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40g, 지금 20, 거의 30g 가까운 데 쓰고 있는데 40g짜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40g. 자, 레드헤드 컬러로. 40g짜리로 폭도 다소 크고 고기한테 사이즈, 고기 사이즈는 안 맞, 좀 안 맞지만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g. 자, 요 메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더 큰 놈, 수심 좀 까라쳐서 더 큰 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짱대 잘 잡으시네. 짱대 손맛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짱대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입장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입장대가 가까이 와서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은색에 지금 반응 많이 보이고 있고 저는 핑크색, 레드헤드 핑크색 쓰고 있습니다. 레드헤드 핑크색. 시알이 좀 빠져야 괜찮을 텐데 너무 잔시알만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번씩 뛰고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티트. 잘기 때문에 강렬히 스팅하겠습니다. 멀리 뛰고. 아, 스킵하고 오네요. 너무 시야 달아가지고 터눈만 보고 있어요. 로드도 약한 걸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치가 너무 잡니다. 사이즈가 너무 달았어요. 너무 잔시야리 삼치라가지고. 근데도 이런 사이즈를 물어준다는 게 활성도 엄청 좋은 거죠. 항상 이빨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치 이빨 보세요. 삼치 한 30 정도 되는 사이즈. 뭐 롱지그랑 비슷한 사이즈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즈지만 이것도 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깔아앉아 있네요. 삼치가 조금 깔아앉아 있고 저도 그늘에다가 아이스팩 갖고 온 거 깔아가지고 삼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리수가 될란지. 벌써 두 마리 잡아 한 마리 보내줬는데 이게 많이 작아가지고 넣기도 애매한데 일단은 어장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늘에다가 아이스팩 딱 해가지고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올 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게 더 맞습니다. 고기 기름보다. 고기가 아까 라이저 좀 보였는데 지금 아예 안 보이네. 훈련 좀 시키고. 다른 힐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 먹는지. 왔습니다. 히트. 아, 훈련 중에 하나 먹었습니다. 아, 옆에 히트, 더블 히트.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좀 더 작아요. 거의 그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게 아까보다 사이즈 괜찮네요. 아까보다 사이즈가 나은 사이즈. 35, 40, 우리가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좀 괜찮은 사이즈 올랐습니다. 자, 사이즈 그나마 좀 나은 사이즈 나왔습니다. 참치 항상 이빨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빨. 참치 이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빨. 물로 잡는 것보다 짱태가 더 빠르네. 자, 이렇게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번에. 자, 이건 삼치는 바로 찍기 때문에 아이스팩에 딱 해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펄링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펄링. 펄링이 한번 하나 먹습니다. 한 수면에 떠 있진 않고 한 3m 정도 더 깔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자, 많이 펄링 하다가 수면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고엔스탑으로 드래그 좀 더 장만하겠습니다. 고엔스탑입니다. 고엔스탑. 고엔스탑 해보겠습니다. 중간점에서 많이 받아 먹습니다. 앞쪽에 분포가 되죠. 아, 입질 왔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입질이 왔는데 제가 후킹을 못 쳤습니다. 투둑투둑투둑 했는데. 볼링 다시 켜보겠습니다. 한, 딱, 던진 캐스팅 포인트, 캐스팅 한 곳보다 중간쯤 오면 무리예요, 지금. 좀 와가지고 받아 먹네요. 충분히 지금 시즌에 작은 사이즈지만, 마리 써볼 수 있는 직인 것 같습니다. 워킹으로. 아, 아니요. 금방 와가지고. 세 마리야, 세 마리. 금방 왔어요, 금방. 아니요, 금방 왔어요, 저. 네. 은색에는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은색깔. 은색깔 메탈을 쓰고 있는데. 옆에 분 스푼을 잡으시는데 안 나오네요. 와, 이 앞에도 삼치가 있네요. 앞쪽에도. 앞쪽에도 삼치가. 파란색, 안 되겠네. 파란색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란색. 아, 파란 색깔. 고등어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등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빼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싸울 일 전혀 없습니다. 다 삼치 나오는 부분에 치기 때문에 라인 꼬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 조율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풀면서 막 치하면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을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안 꼬입니다. 옆에서 이쪽을 계속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고임하고 생기고 있습니다. 입질이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지네요. 입질 빈도가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물 때는 계속 색깔을 채워줘야 됩니다. 색깔. 자, 색깔을 골드로 다시 한번 바꿉시다. 골드에 히트가 몇 번 됐는데
홀드로 골드 색상. 자, 28g 메탈 골드 색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화 상태죠, 소화 상태. 소화 상태지만 중간에서는 잡을 것 같습니다. 발 앞에 잡았어요, 발 앞에. 발 앞에 잡은 말이 나왔다, 나중에. 발 앞에서 계속 올라오고 지금 따라와가지고 울진 않고 멀리 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